형. 응? 저같이 장거리가 좀 있는 사람들이 탈 만한 좀 가성비 차량 같은 거 없나요? 탈 만한 가성비 매물. 네. 국산차? 저는 사실 수입 국산 다 산 거 없긴 해요. 중형급 LPG가 진짜 인기가 좀 좋거든. 근데 금액은 딱 500만 원 수준으로 딱 놓고 봤을 때 딱 예상하는 차가 있을 거야. YF-K5. 그런데 이런 차량들은 연식 자체가 너무 오래돼. 10년식. 그래서 차라리 이렇게 옆으로 넘어오게 되면 쉐보레 말리브라는 차가 있거든. 근데 얘가 LPG 차가 있어. 근데 거의 잘 모르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15년식의 말리브를 LPG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500만 원대 보여드릴게요. 됐죠? 자, 여러분들 중형급 세단입니다. 쉐보레 말리브고요. 오늘은 가성비 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대부분 이 차량 뭐 2.0 휘발유 엔진 혹은 디젤 엔진 보셨을 텐데요. LPG 모델은 거의 잘 못 보셨을 겁니다. LPG는 2000cc가 가장 인기가 좋아요. 왜냐면 각종 혜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2.0에 적용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일단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자, 15년 6월 등록 12만 1000km입니다. 자, 누유 없고 사고 이력도 완전 무사고네요.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쉐보레 말리브고요. 2.0 LPI 렌터카 LS 디럭스팩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5년에 10만 킬로 초반 달리고요. 금액 바로 공개할게요. 550만 원입니다. 550만 원에 사고도 없는 LPG 차량 여러분들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준수는 LPG 차량 혹시 타봤니? 아, 저 영양 살 때 아버지가 옛날에 LPG 그거 말고는 저는 없어요. 직접 안 타봤지? 네. 형은 직접 NF 가스를 몇 년 탔었거든? 20대 때? 뭐가 좋냐면 일단 만땅이라 그래. 기름을 들어가면 우리는 솔직히 준수 얼마 넣어? 캐스퍼 가득 넣으려고 하면은 그래도 한 5, 6만 써야 돼요. 그럼 평상시에 뭐 가득 넣을 때도 있고 뭐 3만 원 넣을 때도 있고 막 다양하게 넣지? 전 만 원씩 넣어요. 아까워가지고. 얘는 그냥 한번 가면 만땅주의야. LPG 같은 경우에는 만땅이면은 그때 내가 옛날에 막 4만 7천 이렇게 들어갔거든. 근데 주행거리 500km 정도 산단 말이야. 그래서 LPG라고 해서 사실 뭐 힘도 안 딸리고 그냥 경제성이 좀 좋고 그래서 뭐 충전소가 뭐 좀 많이 없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집에 가까운 데다 충전소들은 있을 거란 말이지. 동급수로 YF-K5 대비해가지고 연식은 거의 5년 정도 땡겼고 금액은 거의 동일해. 550만 원. 그래서 말리브 LPG 여러분도 오늘 추천매물로 지금부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외관 바디 컬러 또 화이트입니다. 화이트고 완무 깔끔한 녀석이에요. 헤드램프 깔끔하고 안개등 아래쪽에 올라가져 있죠. 측면으로 보게 되면 이렇게 휠과 타이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여량은 50% 이상 남아 있네요. 그래서 뭐 사실 그냥 극가성비로 탈 수 있는 차량들 중에서는요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오게 되면 내비게이션 호카 올려놨고요. 그 시트는 가죽 이렇게 직물 투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ECM 하이패스까지도 적용이 되어 있네요. 또한 말리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차량들과 비교해 봤을 때 문짝 두께도 굉장히 좀 두껍습니다. 좀 더 무겁고요. 그래서 안전성에서 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죠. 뒤쪽에 이제 이렇게도 대부분 사이드는 다 가죽이고 엉덩이랑 이렇게 허리 쪽만 이렇게 직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뒤쪽 타이어도 잔여량은 좋은데요.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뭐 거의 LPG를 타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면 또 LPG로 많이 넘어들 가실 거예요. 왜냐면은 익숙해졌고 연비 좋고 그냥 경제성을 두루두루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쉐보레 말리브 뒤쪽에 디자인도 놓고 보면요. 디자인도 잘 빠졌죠. 그래서 말리브 LS 이렇게 등급이고 트렁크 보여주시면 이제 이렇게 LPG 통이 하나 올라가져 있죠. 그래서 트렁크 공간도 일반적인 차량분들보다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래도 요 정도 사이즈면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준비한 쉐보레 말리브 극가성비입니다. 550, 15년식입니다.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 차량이 실내에 들어왔고요. 이렇게 도어 쪽에 윈도우 버튼 접이 부분. 왼쪽에는 요게 반전동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전동, 뒤쪽 허리는 수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시트도 반 가죽, 반 인조 가죽이네. 얘는 반반을 좋아하네요.
왼쪽에는 예, 기본 오토라이트고요. 자, 우측에는 이제 이렇게 볼륨 버튼 올라가져 있고, 이제 주행 거리는 12만 키로, 12만 키로대 유중에 있습니다. 자, 하이패스 룸밀러 올라가져 있고요. 블랙박스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아틀란 내비로요. 8인치 이상 올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카메라 화질 화면 정말 크게 올라가져 있고요. 아래쪽에는 볼륨 버튼, 뭐 CD 플레이어, 각종 공조기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 이렇게 에어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는 도어 락 잠금 장치, 전방 센서, VDC 기능도 적용되어 있고, 또한 전자 파킹까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까지 올라가져 있네요. 차 키는 두 개 다 구비가 되어 있다는 점 설명드려 보면서요. 자, 오늘 극가성비 매물입니다. 쉐보레 말리부 15년식 550만원에 이렇게 비대면 구매 가능한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영상 이렇게 맞춰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준비한 쉐보레 말리부입니다. 금액 550만원이고요. 자,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썸타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